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메이저 종합에 대한 관심주에 대한 코스피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종목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메이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메이저 종합입니다. 메이저 종합이란 거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면은 당연히 그 수량이 적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그 순매매량과 기관의 순매매량은 합친 기술, 합친 상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저의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지난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준이고 수량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검정색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 고점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종목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따라갈 필요 없고 이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그래 상대적으로 고점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스펙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제가 이제 종목을 집계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량 기준으로 자, 외국인과 기관의 합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는 1위가 한화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위는 강원랜드, 3위가 KT, 4위가 대한항공, 5위가 두산 밥캣, 6위가 LG U+, 7위가 SK텔레콤, 8위가 LG 전자, 9위가 DB금융투자, 10위가 현대 GF홀딩스, 11위가 삼영, 1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13위가 GS리테일, 14위가 아모레퍼시픽, 15위가 풍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5종목을 자 기술 쪽, 현재 수급으로는 이거 다 확인됐죠? 수급으로는 메이저 순매수 지난주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가장 많이 산 코스피 종목 15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수급은요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화 갤러리아입니다. 자, 15종목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화 갤러리아. 자,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 위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싼 가격대는 아니란 거죠. 싼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 위치 보시면 상승했다가, 조정보였다가, 최근에 좀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1539원인데, 1차장 때는 1650원, 2차장 때 175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1450원, 2차 지지대 1300원, 3차 지지대 1200원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종목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원랜드입니다.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오늘 3.67% 하락하면서 17,080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1,750원, 2차 저항대는 1,800원이 되겠고요. 1,8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700원, 2차 지지대 1,650원, 3차 지지대 1,600원, 17,000원이죠. 17,080원 구간인데, 1차 지지대 17,000원, 2차 지지대 16,500원, 3차 지지대 16,000원 그 밑에 15,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KT입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신고가 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쨌다 두 번째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고점 찍고 이번에 두 번째 트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구간이 42,4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 52주 신고가 구간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당연히 홀딩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싶으면은 일단 차이신하고 다시 재매수 위치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지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하시고요. 자,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는 자 4만원, 2차 지 4만 4만 1000원, 2차 지지대 4만원, 3차 지지대 38,500원과 38,000원, 36,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죠. 주가가 좀 바닥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위치 오늘 자 0.89% 하락하면서 22,2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3,000원이고요. 2차 저항대 23,500원, 그 다음에 24,000원과 24,000원과 됐습니다. 2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2,000원, 2차 지지대 21,000원, 3차 지지대 25,000원, 그 밑에 20,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산 밥캣입니다. 자 동사 주가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현재 이렇게 역회동 숄더를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초입이다. 기술적 반등권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0.24% 하락하면서 41,2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41,500원, 2차 저항대 44,000원, 그 위에 47,000원과 51,000원, 56,000원과 되겠습니다. 이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41,000원 있는데 조금 짧고 그 다음에 38,000원과 3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바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LG유플러스입니다. 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보면 조금 있다 이제 SK텔레콤 그 다음에 종목이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은 현재 신고가 부근입니다.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 좀 저렴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오늘 보합 마감했고 9,8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9,900원, 그 다음에 만원과 그 다음에 만오백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는 9,500원, 2차 지지대 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LG유플러스 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좀 반대의 위치죠. LG유플러스는 조금 저렴 저가 위치라고 보시면 현재 SK텔레콤은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 57,000원, 2차 지지대 56,000원, 55,000원과 54,000원, 52,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오늘 3.17% 하락하면서 10만 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10만 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0만 5천원, 2차 지지대 11만원, 그 다음에 11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95,000원, 2차 지지대 9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LG전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DB금융투자입니다. 자, DB금융투자 같은 상당히 강합니다. 자, 50일 신고가 구간입니다. 강한 장대 양봉의 대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어떻습니까?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현재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100원, 2차 지지대는 4,900원, 그 밑에 4,600원과 4,300원, 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금융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자, 현대 GF홀딩스도 역시 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52주 신고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오늘 2.57% 하락하면서 4,92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5,300원입니다. 5,300원부터는, 자, 그 위에 저항대 하나 더 있죠? 자, 제가 해놨는데, 자, 1차 저항대 5,000원입니다. 5,000원이나 4,900원이나 차이가 없는데, 5,000원 그 위에 5,300원이 되겠습니다. 5,3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는 4,800원, 2차 지지대 4,600원, 4,400원과 4,200원, 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양입니다.
자, 3형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트라이 해볼 이런 종목은 좀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쩌다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4,41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자, 저 위에 있는데 자, 4,700원 2차 저항 때 5,000원 되고 그다음에 5,200원과 5,500원이 됐습니다. 5,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 때는 4,000원, 2차 지지 때 3,500원, 그 밑에 3,2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66% 하락하면서 39만 5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현재 주가에서 1차 저항 때는 41만원, 2차 저항 때 43만원, 그 다음에 46만원과 49만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49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38만원, 2차 지지 때 36만원, 34만원과 33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은 GS 리테일입니다. 자, 동사 바닥에서 현재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배당에 관련된 것도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입니다. 동사 오늘 보합 마감하면서 22,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자, 23,000원, 2차 저항 때 24,000원, 그 위에 24,500원과 25,500원이 됐습니다. 25,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동사 25,000원, 2차 지지 때 20,000원, 그 밑에 19,000원과 18,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메이저 수급이 사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1.16% 상승하면서 13만 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13만 5천원, 그 위에 13만 5천원, 15만원, 16만원, 17만 5천원, 18만 5천원, 19만 5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거나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12만 5천원, 2차 지지 때 12만원, 그 밑에 11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이었고 그 다음에 풍산 15번째 종목 풍산이 되겠습니다. 풍산 오늘 3.45% 하락하면서 61,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65,000원, 2차 저항 때 68,000원, 그 위에 72,000원과 75,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6만원, 그 밑에 55,000원과 51,000원, 4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15종목 아시죠? 자, 일단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화 갤러리아 목표가 1,750원에 1,450원 손절가이고요. 제가 앞에 목표가 뒤에 손절가이니까 그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예, 강원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KT는 역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 그 다음에 손절가는 38,500원입니다. 대한항공은 24,000원과 21,000원이고요. 두산바켓은 44,500원과 38,000원입니다. LG유플러스는 1,500원과 9,500원과 되겠고요. SK텔레콤은 자, 5일선 대응하시고 손절라인은 55,000원입니다. LG전자는 11만원과 9만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5일선 대응하시고 5천원을 손절가 잡으시면 되고요. 현대지혜홀딩스는 5,300원과 4,4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삼형은 목표가 5천원과 손절가 4천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만원과 36만원이고요. GS리테일은 25,000원과 25,500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45,000원과 12만원 구간이 되겠고요. 풍산은 72,000원과 5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1주차 메이저 관심주, 메이저 종합 분석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